1732년 윤 4월 7일 성균관에서 왕과 신하들의 활쏘기 대회 대사례가 거행된다. 영조가 주관한 이 행사에는 종친을 비롯한 문무관원 30명이 참가하여 활쏘기 실력을 겨뤘다. 조선시대의 활쏘기는 군자가 갖춰야 하는 덕목 중 하나이자 비상시를 대비한 훈련으로 여겨져 관련 행사가 자주 열렸는데 대사례는 그중 가장 규모가 큰 국가 행사였다. 그 모습은 대사례 의궤와 대사례 도건에 수록된 그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사례 도건은 정면에서 내려다보는 시점을 사용하여 행사 전체를 조감하고 왕을 중심으로 도상을 대칭 배열하여 회화적으로 기존 궁중 기록화의 틀을 유지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여느 궁중 행사도와 다른 점은 행사의 장면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 시간 순으로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두루마리로 제작된 대사례 도건은 왕의 활쏘기를 그린 어사례도, 신하들의 활쏘는 모습을 그린 시사례도, 결과에 따라 상벌을 내리는 과정을 그린 시사관 상벌도를 손으로 펼쳐가며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감상하게 함으로써 행사의 절차와 그 안에 담긴 위계를 보여준다. 대사례도는 궁중 기록화의 전례를 따라 왕의 모습을 직접 그리지 않고 1월 5봉도 병풍 앞에 빈 어좌를 두어 왕의 참석을 암시했다. 어사례도에서는 용문석과 곰의 머리가 그려진 관역, 웅후를 통해 왕의 활쏘기를 표현했다. 이는 두 명씩 짝을 지어 활을 쏘는 신하의 모습을 직접 묘사한 시사례도와 차별된 것이다. 활쏘기 대회가 끝난 후 화살을 적중시키지 못한 사람에게 벌주를 내리는 건 평소 활쏘기를 연마하라는 뜻을 전하고 행사를 축제 분위기로 이끌기 위함이었다. 시사관 상벌도에서 벌주를 받는 세 사람은 대사례도에 수록된 좌목에서 그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대사례는 대회의 형식을 띠고 있지만 화살을 적중시키지 못했더라도 해학이 담긴 벌주 한 잔으로 더 나은 다음을 기약할 수 있게 하였다. 참가자들은 결과의 승패를 가르기보다 활쏘기에 담긴 수기 가치를 생각하며 자기 자신으로부터 시작돼 가정과 나라, 결국엔 천하까지 확대되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의 뜻을 되새겨보았을 것이다. 조선의 첫 대사례는 정치제도가 정비돼 안정기로 접어든 성종 때 거행되었다. 연산군대와 중종대에 연이어 시행되었으나 사림의 득세와 붕당정치의 전개로 왕권이 약화되고 임진왜란 등 전란으로 사회가 혼란스러워지면서 그 명맥이 끊어지게 된다. 그 후 200년 만에 대사례가 부활하는데 그것이 대사례도로 남아 우리에게 당시 행사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다. 대사례가 재개된 배경에는 예법을 회복하여 정통성을 확보하고 군신의 화합을 통해 왕권을 강화하고자 했던 영조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 그러나 이 행사는 국왕 주도의 정치 행사에 그치지 않았다. 신하들은 대사례 도건을 제작하여 사적으로 행사를 기념했고 왕과 신하들이 국정을 주도하는 세력으로서 동질감을 공유하는 행사로 발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과 신하 사이에는 위계가 있고 당파 사이에는 정치적 차이가 있었지만 태평성대를 소망하는 마음은 다르지 않아서 왕과 신하들은 한날 한자리에 모여 활을 쏘며 서로의 뜻을 확인했을 것이다. 태평을 바라며 활시위를 당겼던 조선의 왕과 신하들의 뜻은 300년의 역사를 지나 대사례도를 통해 우리에게 닿았다. 우리도 그들처럼 나로부터 시작하는 평화로운 세상을 바라며 미래를 향해 쏴야 할 화살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른다.